측에 이제 나와주신 분들의 텐션을 보면 물에 비유하면 한쪽은 잔잔한 호수. 네, 그렇죠. 예. 한쪽은 거센 파도. 힘들어. 거의 뭐, 아이고. 바다입니다, 바다. 예. 아니, 이 어마어마한 게 극2인 조건. 예. 김호영. 네. 난리죠. 끌어올려. 끝판왕이지, 거의. 바다씨 앞에서 두 손두만 다. 그럴 것 같아. 그래. 이건 아니다. 저는 외국 속담 중에 유일하게 하나 외우고 사는 게 가게문을 열었으면 웃어라. 그리고 가게문을 안 웃을 거면 가게문을 그냥 닫고 집에 있어라. 그러니까 저는 연예인으로서 이미 제 인생의 반이 노출돼 있고 메이크업 다 하고 준비하고 왔잖아요. 오늘. 잘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고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고예요. 화이팅! 칼을 뽑았다 이거죠. 와, 너무 멋있는데요? 아니냐, 집에서 쉬어. 예전에 매드라는 곡을 부른 사람이잖아요. 네. 너무 앞서간 곡을. 아주 앞서가긴 했어요. 네. 지금도 제가 농담으로 농담 반 진담 반 이제야 내가 시대가 지금 맞는다. 예전에 되게 제재당했거든요. 맞아. 억압당하고. 저그 옥죄써요. 시대가 옥죄서 좀 답답하다. 좀 몇 년 뒤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가끔 했었어요. 요즘에 다들 챌린지 하는데 매드가 챌린지 딱 맞는. 맞아. 맞아. 매드 챌린지 갑시다. 매드 챌린지.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어쿠스틱 버전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원래 I'm so mad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악재즈로 I'm so mad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재즈. 지원이지 마 좀. 지금 인스타 들어가 봐봐. 음원 나올 거예요, 심지어. 한번 들어보세요. 와우. 네, 역주행 화이팅! 네. 저 지금 오른쪽 귀가 안 들려요. 왼쪽 분들 많이 지금 아프세요. 야, 편집하는 PD가 너무 불쌍하네. 피디님! 많이 물릴 거예요. 많이 물리실 거예요. 지금 당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울음쭈물 거린다고요. 어디 보세요, 지금? 통심만 없어요? 사드셔야 됩니다. 통심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단이에요, 은단. 은단이에요? 아니 그 혹시 MBTI 뭐예요? INTP. 나랑 똑같아. 아 진짜? 인티. 저도 INTP예요. 오, 인티 쉽지 않은데? 인티 많지 않아? 인티 진짜 많잖아. 뭐예요? 저는 ISFP요. 오. 아 이게 약간 달라. 감성적인 거예요. 누난 보세요? 저는 누가 봐도 ENFP. 네, ENFP입니다. 아, ENTP였는데 저도 ENFP로 바뀐 것 같아요. 아, 감성적이구나. 우린 감성이 없지. 이 와중에 김수영 선배님, 저희 강심장부에서 출연자 중 최초로 네. 근황 토크를 거부하셨다고. 토크 안 할래요? 아니, 뭐 근황을 굳이. 너 궁금해, 내 근황? 그러니까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궁금해요. 아, 전 궁금한 맞아, 궁금해. 저 오빠 너무 많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어제 분리수거 했어요. 하셨다. 누워서도 씁니까? 충분하죠 이제 됐죠? 네. 궁금증 해결됐어요? 해결됐습니다. 해결됐습니다. 이제 일어나려고요? 아 그러니까 집에 가려고 이제. 요즘에 이제 푸바오 닮은 꼴로 MZ들 사이에서 핫합니다. 어제 스티커 사진 찍고 붙인 거예요. 그냥 푸바오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고생한 푸바오라고. 네, 다크서클이 너무 좋은 네, 여기는 아니, 좀 더 친한 적은 없어요. 아니, 말도 안 돼요. 그 제가 녹화장에 가서 네. 분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으면 작가분들이 와서 어. 분장 안 하세요? 이미 다 하고 앉아있는데 서로 민망하니까 예, 이제 해야죠. 근데 두꺼워지죠. 네. 세 번 한 적도 있어요. 10분 뒤에 녹화 들어가 빨리 하세요. 아, 두 번이나 했는데, 피부가 숨을 못 쉬겠네. 피부가 숨을 못 쉰대. 수찬 씨가 네. 김수영 씨의 그 텐션 한번 끌어올려 주실 수 있어요? 아, 가능합니까? 이런 텐션. 제가 직접 이렇게 끌어올려 드린다기보다도 이 수영 선배님한테 좀 알려드리는 팁 하나 정도? 자기소개를 할 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상시 어떻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그렇게 담백하게 하시잖아요. 네네. 거기에 약간 특수 효과 음을 본인 입으로 내는 거. 어떻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김수영입니다. 아, 이거 예. 좋다. 와, 강구해. 아, 나보고 하라고? 약간 소리할 때부터 하면은.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이게 애기가 또 좋아요. 뽀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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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뽀삐 뽀삐 뽀.
남창희 씨 원래 어떻게 소개해요? 소개 따로 있어요? 아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나는 남창희 이런 걸로 하거든요. 아. 예, 예. 아, 나는 남창희. 나는 예, 남창희. 여기까지가 제 성이에요. 정답 예. 얹어가지고 예. 묻고서 그거 특수 효과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남창희. 저 지금 이거 진짜 못해요. 아, 얘도 이런 거 못하는구나. 견자단 표정으로 한번 연결 좀 해볼게요. 아, 견자단? 아, 나는 남창희입니다. 뭐. 얘기를 하고, 예. 약간 얻는 것처럼. 이거. 아, 이창동 감독님? 화이팅! 잘하실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이원지입니다. 뿌뿌뿌뿌. 뿌뿌뿌. 야. 조세호 씨는 실비집을 아예 안 본다고? 예. 그때 안 본다고 선언했다는데? 보고 나서부터 예. 이제 자기는 못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성향이 안 맞는 거야. 아, 걔 급하잖아.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실 그걸 오래 못 보더라고요. 그 친구는 제가 이제 좀 내향적인 모습을 사실 그 친구한테는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의 이런 모습들이 꼴보기 싫은 거야? 꼴보기 싫은 거야. 약간 오글거리고. 네, 오글거리고. 네, 이 실비집을 이제 여성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거든요.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싫은 거야. 뭐 그런 거 싫어할 것 같아. 인기 많아질까 봐. 네, 그런 것도 싫고. 자꾸 휴그랜트인 척을 한다고. 휴그랜트?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과하게 착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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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아까르마 타고 이것도 해주세요. 휴그랜트 머리. 오 휴그랜트 휴그랜트. 거의 이창동 감독 같은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유튜버가 이제 로우 텐션입니다. 길 갈 때 카메라 드는 것 자체가 일단 시선이 꽂히는데. 그럼 그래. 내향적이면 그게 아예 안 되지 않아요? 사람 많은데 제 카메라 잘 못 켜. 켜놓고 말 잘 못 해요. 카메라를 잘 안 봐요. 그래서. 그냥 놓고 막 거치만 하는구나. 그래서 조그만 카메라 들고 다니는 약간 관찰 카메라처럼 보세요. 예. 여행하는 분들 중에 저런 분들이 있거든요. 누구랑 얘기 안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은 딱이네, 완전. 혼잣말을 되게 좋아해요. 맞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말투가 더 재밌네. 맞아, 말투. 맞아. 맞아. 말투가 애니메이션 실제로 같아. 들으니까 더 재밌어. 맞아요. 원래 말투예요? 원래 말투예요. 더빙 하신 적 없어요? 더빙 같은 거 하신 적 없어요? 아 더빙 아닌가 보다. 아까 7호에 약간 미니언즈 막 그죠? 아 되게 독특하다. 아 괜찮으세요? 야 이게 시선이 집중되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그 잡채의 말 만드신 분. 진짜? 그 잡채를 제가 했어요. 맞아. 원준이가 만든 말이야. 나 엄청 마셨는데? 정말 하는 걸 좋아해서 그 잡채 이렇게 막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뭐 목마르뜨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목마르뜨. 여자 지상녀 이런 느낌이네 그러면. 약간 있다. 오 지상녀 너무 좋아요. 시상식에서 뭐라 그랬지? 코디야 오늘도 예쁘게 도배해줘서 고맙다. 얼굴을 예쁘게 도배해줘서 고맙다. 장판 덮어줘서 고마워. 저의 와이파이 좀 깔았는데. 아, 우리 허드립을 좀 주겠습니다, 형님. 작년에 공황 증상이 또 있었어요. 번아웃이 와가지고 활동을 중단을 했었다면서. 유튜브 잠시 쉬었어요. 제가 이제 좀 내향적이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지구마블 세계여행이라는 관종이긴 한데 이제 온라인 한정 관종이거든요. 그렇죠.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근데 현실 세계에서도 막 그러니까 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 나가면은 카페 사장님 인사해 주시고. 그렇지. 중압감이 너무 느껴지신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것과 별개로 그래가지고 막 중간에 가끔 구석에서 이렇게 막 심호흡하다 가고. 그 정도면 길거리에서 막 원지 이러면 뭐 심장 뛰죠. 네, 그래가지고 또 외향인 구독자님들 이렇게 계세요. 원지. 너무 좋아서 그냥 너무 좋은데 한번 안아봐도 돼요? 막 이러시거든요. 신기하네. 안 됩니다 이렇게. 되게 마음이 되게 힘들거든요. 아 제가 또 이렇게 내향인인데 또 튀어가지고 할 말을 하고 안 됩니다. 이제 잘 안 나가는 걸 선택을 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치. 그렇게 되는 건가. 근데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화이팅! 원지 화이팅! 원지 화이팅! 우아도 엄청나게 하이텐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그러네. 왜 그런 거 봤죠? 왜 애기들 보면 이렇게 학예회 같은 거 하잖아요. 진짜 잘할 것 같아. 그런 거 이제 하는. 당연히 저도 애기가 하니까 처음 가봤어요, 그런 거. 서둘러 간다고 갔는데 스케줄 막 미루고 가니까 이제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학부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정말 저를 다 보시자마자 그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원장 선생님이 제 언급을 1도, 그러니까 루아가 뭐 받았었다 이런 걸 안 하신 거죠? 네, 전혀 안 하시니까 실제로 저를 보고 놀라신 거예요. 제가 또 실물 천재잖아요. 얼굴이 명함이잖아요. 지금 약간 연예인 느낌이 있어요. 받아다.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또 이제 인사를 했는데 두 분의 어머님이 저를 보시면서 그러니까 뭔가 풀린 거예요. 어떤 내용이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시윤이랑 건이가 집에만 오면 완전 고랐다. 근데 집에 오자마자 완전 끝까지 노는구나. 그래서 우리 원에 저기 루아라는 아이가 다니는데 루아가 애들을 앉아있지 못하게 해요. 야, 우리 놀자. 나랑 놀자. 계속 놀자 하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논대요. 즐겁게. 텐션이 있어.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그래서 아이고. 집에 가면 그냥 뻗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너무 고마워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이게 기분 좋게 그렇게 저희도 오늘 덕분에 꿀잠 잘 떡실씨는 떡실씨 시청자들도 다 저희 루아는 집에 와서도 안 자요. 네, 그게 더 이제 네, 저랑 다시 시작합니다. 새로 대단하네. 네. 아니 바다 씨는 그 보통 아기 때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잖아요. 뭐 재우기 전이나. 저는 이제 이렇게 읽죠. 옛날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네,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나갔다 올게. 잠시 뭐 똑똑똑. 누구세요? 엄마야. 우리 엄마 재미없어. 목소리는 우리 엄마 목소리 이렇지 않은데. 무슨 영수증 있나요? 뭐 산 거 있죠. 오디오북도 그렇게. 챗 GPT가 낫겠는데. 살에 왜 털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럼 저 감정이 없네 일단. 늑대가 2분 뒤면 이렇게 잠이 들어요. 육아스타그램에서 제가 볼 때 좀 뜰 수 있어요, 이거. 육아스타그램? 엄마들은 사실 빨리 재우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저는 3분 이내에 재울 수 있어요. 육아 ASMR 같은 거. 우리 건조하네. 형수님하고 텐션이 안 맞아서 힘들 때가 있어요? 응? 우리 보통 어느 카페나 어디 빵집을 갔어. 근데 저기 연예인이 왔어. 근데 잘 대화도 안 해. 그럼 인사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저도 그런 거예요. 동네 빵집에 빙수를 먹으러 간 거예요, 와이프랑 애랑. 여름에, 올 여름에. 빙수 먹을 때 와이프가 툭툭 치는 거예요. 영화 배우 왔대. 딱 보니까 그 김희원 씨. 아저씨. 김희원 씨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먹었어요. 인사 안 해, 와이프가. 친분이 없는데. 내가 왜 인사를 해? 그랬더니 아 그래 같은 연인들. 오빠 같이 방송했잖아. 또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나는 저분하고 대화한 적도 아이들이 없고. 힘들어요. 몰라. 아 됐어. 아 그래도 가서 인사해. 그래서 인사를. 아 내가 왜 인사를 해? 아 인사를 해서 가자. 아 됐어. 네, 김희원 씨 저 계산하고 있길래 아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김희원 씨도 좀 약간 내향적인 쳐다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맞아 맞아 뭔지 알아. 그러니까 제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아 예 그런 거예요. 뭔지 알고. 아, 예. 더 창피해. 자리 와갖고 안 앉은 그분이 사람을 창피해. 너무 굴욕적이다. 근데 김수영입니다 할 수 있잖아. 개그맨 김수영입니다. 아이들 힘들어. 맞아 보기가 힘들어. 서로 안 본 거야. 한번 이렇게 쓱 보더니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몰라 뵙고 그래서. 희대에게 정말 이상한 표현이 아니고 전 정말 놀이터 같아요. 가면 저랑 놀아주는 선생님이 있는. 왜냐면 저희 어머님이 밥 다 해주시고 정말 저 처음부터 노래하는 손이라고. 어머니가 쉽사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맞. 일이 두 배로 늘었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시면. 부장도 어머님 단골에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간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저는 빠졌어요. 김장도 너무 재밌고 이게 사람 새로운 세계예요. 제가 거기서 한 번은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막 김장을 막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너무 춤추면서? 자연스러워서 저희 부서 시댁 어른들이 웃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세요 이제는. 어머머머 누구야? 왕할머니? 어머니야? 저희 뒤에 할머니. 저희 왕할머니. 아 깜짝이야. 아, 머리가 하얘서. 아 신경 안 쓰신다 이제. 아무도 안 쳐다봐. 아 저긴 저희 언니네 시댁. 저희 친언니 시댁을. 친언니 시댁은 왜 가요? 거기도 가. 아니 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이상하다. 아니요 저. 다 같이 즐기는 영상을 기대했는데. 그러니까요. 으쌰으쌰 다 같이 해야지 이걸. 아니 그럼 으쌰으쌰는 몇 년간 했는데 그 저희 부여에서는 이제 나중에 제가 막 이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일을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일하시고 저는 그냥 지금 언니네 시댁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이제 한나라 계셔서 저희 언니가 친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한테 가서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언니는 전을 시댁 가서 부친대요. 집에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나중에 따라가겠다. 근데 언니가 아니래요. 제발 지내 있으래요. 그래서 아니다 언니 나 도움 될 수 있다. 일 잘해? 생각보다 손 매워. 막 이러면서 갔어요. 전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근데 아까 그 전 부칠 때 뒤에 계신 분 있죠? 그분이 약간 눈물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아이세요. 그 아이세요. 전 도움이 되려고 싶어서 전을 제가 막 붙였거든요. 근데 제가 전을 한 판 다 붙이니까 제발 앉아있으면 안 돼요. 전을 놓고 한참 뒤에 전을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는 질문이 있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근데 이제 저런 분위기였거든요. 제가 나올 때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꼭 올게요 했거든요. 다음에 또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오라고 그러니까 했던 가는 게 민폐일까? 아니 맨날 가는 거는 민폐인데 그렇게 명절 때 한 번씩 와주는 건 너무 좋잖아요. 넘부칠 때. 그럼요. 한 번 안 가보고 그 반응을 좀 살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 여론이 어떤지. 맞아. 그거 현명하다. 일 때문에 못 가는 척을 하고 맞아. 이전에 산다르박에게 뭐 코칭을 받았다니? 뭐 어떻게 해라. 제가 최근에 통화를 하면서 둘이 배꼽을 잡고 웃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 다라한테 미안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러니까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 이제 30명 정도를 단톡방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결혼식 때도 오실 거고 애프터도 다 이분들이 오실 거라서 서로 좀 그래도 안녕하세요 그게 좋지 않을까 제가 저 뭐 이 기준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 30명이 계신 거기에 당연히 다라를 초대를 했어요. 아이들이 힘들어. 다라는 본인이 거기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들었나 봐요. 아, 그럴 수 있지. 미쳐버려. 어색할까 봐. 어색해. 그러니까 어색할까 봐 저는 미쳐버려. 걱정이 된 거예요. 어색할까 봐. 그래서 서로를 알면 좀 덜 어색하게 돼서 결혼식 전날 우리 다 모여서 좀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자 자기 노래 인트로를 조금씩 불러보자. 그러면 더 싫어하지. 언니 진짜 아니 식당에서 진짜 아니 근데 아무도 손님은 없었어. 그때 엑소 동생도 왔었고 전효성 동생도 왔었고 진짜 그때 막 시상식이었어 정말. 다 왔는데 이 어색한 게 나는 너무 노래 미안한 거야. 얘들아 우리 서로 잘 모르지? 그래서 자 우리 서로 친해지자. 와 대박이다. 저보다 성격 좋은 어떤 여자 연예인 후배가 먼저 있어요. 아마 효상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막 그 당황한 걸 본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탁 앉더니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막 재밌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우리 막 박수, 엑소랑 같이 박수 치고 수호랑 박수 치고. 이야 대박이다. 엑소 수호도 해줬어요. 우르렁 해줬어요. 진짜? 우르렁 했어요? 이렇게 겨우 지나갔는데. 그때 차에 갈 때 다라가 강남 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저는 친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이제 가는 길에 자, 다라 차를 타라! 저는 그냥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와, 대박이다. 저한테는 그게 다라가 뭐 이렇게 놀랄만한 일인지 저 몰랐던 거예요. 이니까. 이한테는 당연한.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난 재밌었을 것 같아. 얘기부터 하고 싶어요. 그때 동생들한테. 근데 너무 친한. 근데 친구죠. 자꾸 부르죠. 받아주세요. 죄송해요. 받아주세요. 김소영 씨가 처음으로. 단톡방이 아직도 있어요? 아, 그 들어가. 지금은 아니, 이제 소멸됐을 거예요. 그죠? 아니 다 조용히 나가게 했을 것 같아. 원래 맞아요. 원래 나가. 아니 조용히 몇 분씩. 그래 우리 같은 사람들 이제 조용히 나가게 생겨가지고. 맞아. 아 조용히 있어? 최근에 생겼어. 몰래 나가게. 나가셨습니다가 안 떠. 진짜? 물어봐 이제. 조용히 나가게 할래냐? 나 나가야겠다. 아니 아까. 아니 근데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고 나서도 원래 살던 그 집에. 네. 계속 그 월세를 내면서 비우질 못했다. 아, 아직도 내고 있긴 한데. 왜? 제가 집주인한테 연락을 잘 못해요. 뭐라고? 에? 그럴 수 있어. 이제 연락 못해서 월세를 낸다고? 왜요? 집을 다 정리하고 한 세 달 뒤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진짜 이제 월세가 앞바퀴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정리를 하는 단계. 콜포비아라고. 아, 요즘 요즘에는 그런 거 있어요. 네. MZ들이 이제 전화를 안 하고 통만 하니까. 통만. 맞아. 전화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하던데. 네. 이 뭐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그런다. 아, 그래서 예, 네, 막 몇 시에 전화 줄이겠습니다 이러면 그 전에 한 10분 전부터 이거 올려 놓고 어머.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진짜.
진짜요? 아, 진짜? 왜 준비하는 거야? 못 받을까 봐? 아니면 아, 못 받을까도 듣고. 그걸 내가 못 받으면 또 내가 해야 되니까. 네. 그래, 그런 거. 내가 해야 되니까. 아니, 뭐 내가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래? 부담감이. 힘들어요. 거의 국제전화 외국에 있을 때 뭐 이런 부담돼서 못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부담감이 좀 있어요. 남창희 씨도 그래요? 저 엄청 심하죠. 저도 콜을 받는 걸 되게 좀 싫어합니다. 와, 진짜? 저는 전화로 이 텔레마케터 분한테 보험도 두 개나 들었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로. 아, 진짜요? 그러면 랜덤으로 전화 오지 않아요? 그냥? 그냥 저는 모르는 분이지. 정말? 랜덤으로. 근데 이름을 남창희 씨 뭐 이렇게 했나? 그것도 아니, 아니죠. 그것도 아니었어. 그냥 근데 어머. 이거를 고객님. 내가 집에 있는데 그냥 끊기가 좀 미안한 거야. 심하구나. 그래서 보니까 듣다 보니까 또 그 사람 말이 맞아. 가스라이팅 당해, 가스라이팅 당해. 아니, 이해하세요? 아, 글쎄, 저는 이런 것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이 전화에 대해서는 되게 진짜 무서워요. 아, 그래, 그런 분들이 조심해. 보이스피싱 조심해. 그래, 조심해. 진짜 조심해. 그래, 그래서 그냥 당한다니까. 저는 이제 모르는 번호는 아예 안 받고 아는 번호가 전화를 와도 한번 좀 쳤다가 부재로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전화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도요. 그러시죠. 아니면 문자를 남겨놔요. 네. 문자도 그것도 뭐. 문구도 있죠. 저도 항상 저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누구신지 전 누구신지도 되게 중요해요. 뭐 모르는 번호도 올 수 있잖아요. 누구신지 어떤 용무가 있으신지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시더라고. 네, 그렇게 해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전화를 하고. 맞아, 맞아. 예, 예. 창희야, 형 모르냐 서운하다 이렇게 오면 난리 나네.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면 3일을 잠을 못 자, 진짜. 그렇죠. 밤사이에서 봤던. 밤에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고상한 취미가 있다고요? 어? 어? 이게 고상한 거는 사실 아니고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뭔가 제가 뭘로 푸는지 몰랐는데 저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건데 그냥 사실 잘 그리는 건 진짜 아니에요. 그냥 그 제가 김일애 선생님이라고 이제 유학에 정말 큰 대부 선생님 계세요. 선생님한테 이제 처음 배울 때 제가 선생님 저 나중에 열심히 해서 몇 년 후에는 저도 추상화 같은 것도 그려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선생님 딱 1년 됐을 때 이제 추상화를 그릴 때가 된 것 같다고 저를 하산을 시키시더라고요. 아 진짜? 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볼까요 한번? 네. 어? 아, 이거는 제가 제일 최근 이제 루아가 그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다들 착각을 하시는데 루아가 재능이 있네. 와, 1년 배운 거야? 이건 제가 그린 건데 근데 조금 여러분들 루아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아니, 색연필이 애기 색연필로 그린 게 맞아요. 약간 그래서, 근데 오빠가 그림이랑 비슷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제가 진짜 놀란 게 무스키아 그림 방송에서 저 이제 보고 나랑 근데 죄송한데 확실히 말해두고 싶어요. 달라요. 저희는 그림. 결이 달라요. 서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서로 인정 달라요. 서로. 어떤 쪽으로 달라요? 오빠는 솔직히 저보다 잘 그려요. 근데 전 그게 어설퍼요. 너무 잘 그리기 때문에 저처럼 아예 못 그리려면 저 정도 못 그려야지. 아니,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철학이 있어요. 어떤 철학이 있으시죠? 저희 그 인물화를 주로 그리는데 네. 그 인물이 기분 나쁘게 그려요. 와! 왜 초록색으로 그리셨냐고요? 제가 슈렉이에요? 그리고 김숙 씨를 그려줬는데 왜 내 얼굴에 똥을 뿌려놨냐고요? 저 그림 주면 여름에 이름이 바다니까 여름에 한번 시퍼렇게 한번 그려줄 것 같아요. 충분히 기분 나쁘게 해줄 수 있어요.